영평상 신인상이었어요. 그때가 2002년이었어요. 정말 예뻤을 때였죠.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사실 영평상이라는 상의 가치를 그렇게 알지는 못했어요. 왜 어릴 때 신인 연기자 때는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TV에 나오고 막 엄청 큰 상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지, 영평상, 영화평론가 분이 주는 상? 아, 그래도 기분 좋다라는 선에서만 받았지, 사실 영평상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몰랐는데, 제가 연기를 하고 어느덧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참 영화평론가 분들의 이 정말 좋은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 쉽지 않고, 아, 내가 그때 정말 값진 상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드리고, 사실 비밀은 없다는, 제가 연옥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이제까지 제가 했던 어떤 연기적인 패턴이나 느낌들보다는 아주 많은 도전을 하게 된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경미 감독님이 또 저를 아주 매몰차게 아주 치열하게 연옹이 되기 위해서 많이 옆에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가장 기쁜 거는 제가 상 받은 것도 너무 기쁘지만 이경미 감독님이 이번에 비밀은 없다로 감독상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게 사실 너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감독님 미리 축하드려요. 앞으로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좀 욕심이긴 하겠지만 그런 훌륭한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평은 이렇게 앞에다가 세워놓고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는 좀 민망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앞에 나가서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상을 저희 집에 이렇게 세워놓고 10년 동안 보고 있었는데 상의 모양이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렇게 사실 김진호 감독님도 앞에 계시지만 달콤한 인생으로 정말 무엇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그 평론가 분들이 주는 상을 두 번씩이나 제가 영화를 하면서 배우 인생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나 기쁘고 또 더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영화가 지금 세계의 어떤 영화, 훌륭한 영화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분들의 그런 어떤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국내에서든 또 국외에서든 그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